우비 삼남매. 와. 형 뭐예요 그게? 이거 우비 소년. 와. 이거 아냐? 니들? 니들 아냐?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개그 프로그램인데 형 이러고 다니면 못 알아보. 아, 날씨가 추워서 한번 해봤어. 그 예전에 주사위로 산 삼성생명 있잖아요. 이거를 여섯 번을 던질 거야. 여섯 번을 던져서 숫자들 다 합하고 그게 시가총액 순위 종목으로 뽑는 거지. 그거 요즘 지수가 계속 빠지는데도 그것만 계속 가던데요 그거? 그래서 지금 수익률 몇 프로냐? 이거 2차 매수가 안 왔었지? 아직 안 왔었어. 아쉽다. 2차 매수까지 찍고 더 사가지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1차 매수가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네. 나도 왜 올라간지는 몰라. 주사위가 찍었는데. 가끔 나는 그런 거 한번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주사위로 종목을 찍어야 되나. 주사위가 나보다 종목을 더 잘 찍는 것 같냐. 원래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오늘도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또 빠졌거든. 근데 지금 형 구간이 내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아. 오늘이 좀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나는 보는데, 지지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 지지선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하향 이탈하게 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실망 매물. 아 여기 지지선을 지킬 줄 알았는데 못 지키네. 아 일단은 더 빠질 것 같은데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오늘 거의 지지선 근처까지 왔는데 만약에 내일 지지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당분간 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그래서 뭐 일단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크니까는 지켜만 보자 그랬는데 아무튼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긴 해. 그 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주식 초보자들은 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오늘은 갑자기 형이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그거를 주제로 좀 영상을 이제 좀 찍어보려고 오늘 하는 거거든.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 습관? 습관.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 형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 월화수목금토일 주말에도 떠져. 예를 들어서 새벽 5시까지 내가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 왜냐? 그건 형의 생활 패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 형이 7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7시 반까지 나오니까 전 직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빨리 출근을 하지.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봐. 그래서 그런 올바른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느냐. 습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마다 해서 몸이 자동으로 익혀져야지만 내가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의 습관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서. 독서? 책 읽는 거.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 그런다면 책만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형은 없다고 생각해. 단돈 2만원 3만원을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이 평생 겪어왔던 거를 나는 살 수가 있는 개념이야. 이해가지? 물론 시중에는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겠지만 나쁜 책과 좋은 책을 고르는 거는 하루아침에 눈이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책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진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아 사람을 보는 눈이 키워진다고.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아 남자 괜찮네 여자 괜찮네 그건 결국 뭐야,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키워진다는 거.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형은 여자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무튼 독서를 하면서 책을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나쁜 책을 고르는 방법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건데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좋은 책이냐 나쁜 책이냐 판단하는 게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그게 눈이 키워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야? 7시간이지. 7시간이면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고 봐. 근데 형 같은 경우는 속독을 굉장히 어렸을 때 빨리 익혀가지고 책 한 권 다 읽는데 얼마 안 걸리긴 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책을 읽는 게 하루에 한 시간씩만 일주일을 뺀다 그런다면 한 권이나 책을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이면 한 달에 네 권이지.
그러면 1년이면 몇 권이겠어? 48권에서 한 60권 사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책들을 읽게 되게 되면 나의 지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근데 하루에 한 권씩 마음 잡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읽혀져. 하루에 조금 조금씩 읽는 거야. 자기 전에 책상에 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조금만 읽어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관련된 주식 도서나 경제 도서를 한 번씩 읽어보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할 수가 있겠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공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범위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볼 때도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주식이란 범위는 얼마 더 많겠어. 종목이 2천여 개인데 그러면 2천여 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안 되지. 나도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형이 이제 예전에 어떤 식으로 형은 했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응? 나무를 그린다 그래. 나무를 그리려면 뭐부터 그려? 바다, 땅부터? 그래, 땅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려? 나무 잎사귀부터 세밀하게 그리는 사람은 없어. 줄기부터 먼저 그리는 사람은 없어.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땅을 그리고 나무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크게 크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그림을 하잖아. 마찬가지야 주식도. 공부를 할 때 너무 좁은 범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넓게 봐. 넓게 넓게 보는 분야는 뭐냐? 섹터별로 보라는 거야.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뭐야? 전기차잖아. 전기차 한 번씩은 주식하면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초보자든 중수든 고수든 간에.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뭐뭐뭐가 있고 여기에서 대장주는 뭐다. 어? 자, 그리고 또 요즘 또 핫한 거 뭐야? 5G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5G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고 5G에서는 대장주가 뭐구나. 하다못해 섹터와 대장주만이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5G 대장주는 뭐 KMW인데 KMW가 뭐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네? 왜 증가를 하고 있지? 찾아보고. 어? 대장주가 이렇게 벌고 있으면 밑에서 하청받고 있는 업체들도 괜찮게 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져보면서 또 한번 조사를 해보고. 큰 섹터별로 보라는 거지. 개별 종목들 보지 말고 뭐 이상한 500원 600원짜리 동전주 보지 말고 뭐 대선 테마주 뭐 대선 테마주도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 테마주보다는 아무래도 실적과 재료가 확실한 섹터별 경기 관련된 주식들로 보라는 거지. 그런 공부를 크게 잡고 하나씩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유튜브를 봐. 이거는 이제 형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형은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야. 나 또한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완전히 버린 지 오래된 상태인데 어떤 게 있냐. 소위 자기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내가 흔히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집들이 세. 남의 거를 잘 보고 배우지 않으려고 해. 나는 이 바닥에서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교육 영상이나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어. 물론 그러한 고집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는 게 필요해. 형 같은 경우도 다른 주식 유튜브 채널들 많이 봐. 뭐 몇십만 구독자가 갖고 몇십만 구독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야. 몰렸다는 거는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몰렸다는 거지. 내용이 나쁘면 그렇게 몰렸을까? 아니잖아. 구독자들 많은 사람들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이 내용도 보고 저 내용도 보고 저 내용도 보고 교육 내용 있으면 교육 내용도 보고 내가 이 김용재가 몰랐던 사실을 나는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도 배우기도 해.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야.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 오류를 이제 범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또 보면 안 돼. 주식이라는 건 결국 생각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가 결국 매매의 방법도 다 바뀌어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걸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 영상들을 보고 괜찮다 싶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보라는 거야. 너무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오히려 정보가 더 많게 되게 되면 머릿속이 더 혼란해져. 그런 오류를 이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할 얘기가 또 있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아까 생각났었는데 까먹었다. 뭘 얘기를 하려고 내가 했었지 내가? 형 신성한 개웅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전시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개소리였습니다. 걔가 이렇게 짖네요. 암튼 앞서 말한 세 가지 정도 이것만 매일 하는 습관을 좀 드린다 그런다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형은 많이 해.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식 투자는 해야 돼. 아 물론 형이 해라 마라 라고 할 건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거를 조금이라도 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야 지금이. 옛날처럼 뭐 공부만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는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워낙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뀐 것만큼 우리는 돈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주식이야. 뭐 재테크가 주식만 있겠어? 주식, 부동산, 채권, ELS 뭐 바글바글하지. 요즘 뭐 암호화폐도 곁들여져 있고. 근데 이러한 수많은 것들은 접근성이 좀 어려운데 주식만큼은 접근성이 좀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쉬운 것만큼 부탁되고 덤벼들었다가는 또 큰 코를 다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조금 조금씩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들여서 주식을 하는 게 형은 맞다고 봐. 특히 이제 막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내가 피같이 모은 돈 주식시장에 헌납 안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야. 주식은 누가 돈을 찍어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들끼리 맞아요. 기관과 개인과 외인들의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야.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이거를 네가 먹냐 내가 먹냐, 내가 잃으면 누군가는 딴 사람이 있고 누군가 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잃는 거야. 대주주가 딱 버티고 있어야 개미들이 쫓아오는 법이지. 우리는 그 잃지 않는 사람에 속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이 오늘 이 영상을 좀 찍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앞으로 세상은 주식 인구가 더 많아질 거야. 형이 장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주식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이야. 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형 98년도 때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식하는 사람들 뭐 없었어. 하면 패가망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나 주식해 라는 말을 당연스럽게 하잖아. 그건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당연한 말이 되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더 주식을 시작한 게 맞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습관 없이 한탕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주식시장 절대 한탕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야. 절대로. 내가 20년을 느끼면서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시나브로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 잘 나오냐? 우비소년 와.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한데 김용재입니다. 앞으로는 야외 촬영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밖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지네요. 자 오늘은 우리 주식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번 조금씩이라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었고. 왜? 주식에 있어서 멘토가 따로 없었기 때문인데 저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꽤나 오랫동안 해온 입장으로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또 주식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한번 꼭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